이리 와, 여보세요? 신경 쓰이죠? 너 안 되지? 위험하게. 에헤, 안 돼, 안 돼, 안 돼! 너 혼자 다니면 어떡해? 저 뒤에 엄마가 와요. 유모차를 끌고. 손잡고 가야지, 손잡고! 아, 진짜. 에이, 진짜. 아잇! 큰일 날 뻔했어요. 허허. 미친 거, 미쳤죠. 그래서 미쳤죠. 네. 차 사이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에서 만약에 이 차가 저 어린이를 충격했으면 지금 횡단보도 등이 뭔가요? 횡단보도는 없나요? 횡단보도는 바로 안 보이는데요. 그 근처에도 횡단보도가 있대요. 근데 횡단보도를 놔두고서 지금 무단횡단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 퇴근 시간에 막히는 곳입니다.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혼자서 길 옆으로 오길래 제가 빵빵했어요. 근데 애가 가만히 있어요. 뒤에 엄마가 오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무단횡단했어요. 걔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맞은편 차량 사고 날 뻔했습니다. 혼나가서는 애 엄마가 뭐라 그러더래요, 애한테. 손을 잡고 갔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사고 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민식이법을 처벌받나요? 만약에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으면은,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맞은편 차는 신호를 보고, 맞은편 차가 이 차가 신호를 보고 오던 중이었다. 자기는 신호를 보고 오고 있었는데 여기가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빨간불에 애가 툭 튀어나왔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무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횡단보도가, 만약 이것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면, 여기가, 아, 여기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다 그러면 무죄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죄가 나오려고 하면 자기는 신호에 따라서, 여기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직진했고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빨간불인데 애가 톡 튀어나왔으면, 그럼 무죄예요. 아까 제주도 사건처럼요. 이 교차로가 신호등 없는 곳이면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아, 정말 운전이 힘드네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이 단속 잘 하시고요. 무단횡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메인으로 올려놨어요. 지금 한문철 TV 메인이 바로 이겁니다. 메인 들어가면요. 하여튼 지금 메인 들어가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신 영상이에요. 그런데 댓글이요. 변호사님, 유튜브 올려주신 거 잘 봤습니다. 몇몇 댓글을 보니 무단횡단 하시는 분 신상을 털어야 된대. 신상. 애엄마 신상 털자. 제가 제보한 것은 신상 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로 위에서 비상식적인 행동 하지 말아달라. 비상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혹시라도 분위기가 더 격앙되거나 심각해지면 조치를 해주십시오. 영상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저 좋은 영상을, 많은 분들께 교육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몇몇 댓글러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일부 댓글러들은 입이 벌어져 있다고, 벌어진 게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야 되는 이상한 습성이 있더군요. 신상을 왜 털죠? 신상을 왜 털어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운전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정말 수준 이하의 댓글들. 신상을 왜 털어요?
이 엄마한테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 신상을 털어요?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정말 훌륭한 영상이었어요. 애 혼자 와요. 애한테 조심해라. 너 어디로 오니? 네. 오지 말아라. 애가 갈까 말까? 그러다가 뒤에서 엄마가 와요. 엄마가 오면 애를 데리고 저 뒤쪽에 어디 횡단보도로 가야죠. 아, 진짜. 아이, 참. 띠! 예. 아, 미친 거 아이가 저거.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쓸데없이 신상? 신상은 좋아요. N, E, W, A, R, R, I, V, A, L. 네, New Arrival. 아, 그런 신상은, 여유 있으면 신상 좋죠. 근데 왜 쓸데없이 신상을 털어요? 왜? 그렇게 심심하세요? 본인은 그렇게 여태까지 단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무엇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건너가서 애 나무라고 나무랬잖아요. 그게 이제 더 조심시킬 거고요. 다른 분들, 아들, 딸 가지신 분들, 손자, 손녀 가지신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해요. 운전자분들도 혹시 저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데서는 좀더 조심하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벌어진 게 입이라고. 아이고. 아니지. 손가락이 움직여진다고. 함부로 댓글들 마음에 안 듭니다.